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소재에 있습니다. 아우, 추워서 아무 데도 못 가지요? 그래요? 아유, 유튜브나 보자. 자, 제가 온도 체크요? 예, 밖에 온도는 영하 4도, 5도, 6도, 7도까지 가나, 저희 하우스는 17도까지 갑니다. 제가 마법에. 마법이에요, 마법. 자, 오늘은, 어우, 속 시원하다. 구독자님들이 아무리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셔도 다육이, 대품이 되잖아요. 어머, 그래요. 오늘 창분을 먼저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구매해서 아유, 다흙다 털어서 받았어요? 다육이 사고 흙을 사고 화분 사잖아요. 어머, 그래요? 오늘은 다육이는 구매했고 분을 사시면 쑥쑥이 그 유명한 쑥쑥이 깔망을 꽁 자르는.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여지없이 저희 도엔도 라인 중에서 예운분, 락분, 휴식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예운분, 이름도 예쁜데 예운분 중에서 창분을 먼저 소개하려 합니다. 그 전에. 자, 구독자님들. 자, 다육이 샀죠?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자, 쑥쑥이. 제가 말합니다. 저는 사실 좋은지 몰랐거든요. 구독자님들이 입소문 내준 아이. 자,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하고 10가지 이상의 재료와 질석, 살균, 살충을 넣어서 어우, 세상에, 올여름에 고생했죠. 그러니까 그걸 잘 써야지. 자, 5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5kg 하나 갑니다. 아, 2kg, 미안합니다. 그리고 깔망 갑니다. 자, 그리고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두 개면 얼마예요? 10,000원 갑니다. 하나씩, 12,000원 갑니다. 택배비 하시면 16,000원에 해당하는, 그래서 10만원어치 구매하시면 16,000원에 해당, 아유, 택배비는 남들도 다 해줘요? 아, 그래요? 뭐,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오늘은 제가 그랬죠. 대품 창흥 분을 먼저 간다고 했잖아요. 아, 조금이 다 샀잖아요. 자, 그러면 20만원이 넘었다. 쑥쑥이 10kg. 만약에 제가 이 영상 끝에 쑥쑥이 영상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쑥쑥이 10kg 택배비 4,000원에서 24,000원 내시오. 왜? 무게 때문에 택배비 받아야 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집중하세요. 화분 구매하시면 2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제가 이 쑥쑥이 이거 택배비 제가 물고 구독자님께 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운분, 그다음에 락분, 휴식분, 도엔도분. 도엔도에서 나오는 화분이 인상 확정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 원짜리가 12,000원 정도까지 오른다 하니 몇 프로까지는 모르는데 품목별로 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일명 창분, 예운분 중에서 15번. 아, 번호도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20cm 자로 해당이 안 돼서 제가 5.5m 자를. 자, 보세요. 자, 15번. 왜냐면 구독자님들이 조금 작은 거, 아이, 가지 왜안 가? 기다려봐요. 아유, 건너뛰기 벌써 갔어요. 자, 예은분 15번. 자, 사이즈 보세요. 21까지 왔지요? 높이 사이즈요? 자, 높이 사이즈 여기 보셔요. 15까지 왔잖아요. 그죠? 자, 바닥에서 15까지 왔잖아요. 자, 예은분 15번, 21 곱하기 15. 한개 33,000원. 제가 이거는 특별히 1,000원이 모자라도, 세개 하시는 분은 99,000원 결제잖아요. 1,000원 모자라도 쑥쑥이 2개, 깔망 2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약속 갑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이 칼라가 5개 칼라가 나왔어요. 나는 이 칼라 5개 다 달라 그러면 예운분 15번은 5개. 하나는 33,000원이고 5개 하면 165,000원. 그러면 어머, 20만 원이 모자라네. 아, 작은 거몇 개, 3개만 사봐요. 4개. 그러면 25,000원이네. 그런데 나는 작은 거는 필요 없다. 다 샀다. 이미 다산걸뭘또 사냐. 아, 그러면 15만 원으로 제가 해서 쑥쑥이는 5kg 담아서 드릴게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해드려요. 내가 영상에는 워낙 말을 많이 해야 돼서 이캉저캉을 안 하지만, 아유, 속을 몰라서 그래. 다남 속을 어떻게 까볼 수도. 자, 칼라는 5가지 칼라가, 이제 구독자님 이런 거예요. 흰색만 5개 달라는 없어요.
제이큰 사이즈는 한 박스에 딱 10개가 들어가는데 이 칼라별로 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칼라 달라. 그리고 만약에 어느 분이 두개 샀다, 세개 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랜덤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양해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 박스에 막 100개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딱. 예. 자, 예은분 15번 봤죠? 자, 그 다음에 예은분 시리즈 갑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구성. 아유, 왜 이렇게 서른이 길었다냐. 자, 나는 이익이 가장 좋아요. 사각이. 자, 누가, 도엔도 분이 좋다 좋다 소문 들었지요? 왜 좋냐면, 자, 요렇게 배수 하나도 사각이 구석이 왜 물이 안 빠진다고 누가 그랬어요? 땡! 예은분에서는 확인사살합니다. 자, 배수가 가운데 하나 있고, 사각 구석에 네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 배수가 잘 되지. 자, 요 화분이 오늘 처음, 어머, 그래요? 처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본적 있어요? 아유,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나오지 않아요. 흔하게 감아 열면 없어요. 사각이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이 거품공법.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품공법이고, 우리가 예전에 트임공법이 왜 좋대요? 통풍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각 있게 통풍 잘 만들었죠? 배수 잘 되죠? 브랜드 예은이라고 써 있죠? 자, 예은분 14번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10일 맞지요? 양쪽에 다 10일 맞지요? 그리고 여기 9 맞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은분 14번 하나 2만 원이요. 다섯 개 14만 10만원, 10만원. 아, 그럼 아까 15번 5개하고 16만 5천 원이죠? 그럼 예은분 14번 몇개 하면 돼요? 2개 하시면 4만원에서 20만 5천 원. 쑥쑥이 10kg 하나. 택배비는 다남다육이 2개 갑니다. 택배는. 화분 따로, 쑥쑥이 따로. 그러니까. 구독자님이 계산했을 때는 2만 4천 원만 득일 것 같지만, 이렇게 구매하시면 제가 2만 8천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드려요. 예. 30%에 육박하는 경비를 쓰고 구독자님께 소개. 아, 오르니까 확정이에요. 자, 예은분 14번 보셨죠? 자, 정사각형이고 다른 칼라요. 쩐쩐쩐쩐쩐쩐쩐쩐. 그리고 칼라는 제가 전체 다 꺼내봤는데 랜덤 발송 가요. 어떤 칼라만 내가 7개다. 아유, 그거는 반칙이에요. 자.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잘 보셨죠? 그 다음에 오늘은 거꾸로 갈게. 나는 2만원대 사각 말고 원형이 좀 쌉니다. 3개 동시에 갈게요. 예은분 11번. 요렇게 종이, 아우 세상에. 9.5 곱하기 11이죠? 거품공법 맞죠? 짠짠짠짠. 예은 써있죠? 아유, 아우,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종이 커봐. 잠시만. 어디로 갔니? 자, 종이컵. 여기. 자. 됐죠? 아, 크기도? 자, 종이컵 크기도? 자, 아, 굽다리가 있잖아요. 굽다리가. 자, 그 다음에 예은분 11번 갔죠? 자, 예은분 12번. 어머, 왜 공교롭게 이 컬러만 나오냐? 자, 어떤 컬러로 할까요? 자,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아유, 진짜. 자, 이렇게. 예은분 12번이죠? 자, 12 곱하기 11. 자, 그러나 가격이 만 원이요? 진짜? 아까 봤던 15번 쉐입하고 똑같지요? 아, 15번 쉐입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12번 12 곱하기 11을 한개만 원. 어머, 완전히 득템이네, 그럼. 만 원짜리 5개면 5만 원. 자, 아까 그 예원분 15번이 하나만 필요해요? 33,000원만 하시면 되고, 2개 필요하면 66,000원 하시면 되죠. 왜냐면 큰 사이즈는 5개까지 필요 없고, 다만 키핑장에 계신 분은 무조건 저 사이즈가 막 10개씩 사시더라고요. 예, 어유, 예. 자, 12번 봤죠? 그 다음에 예은분 13번. 아우,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13.5 곱하기 12. 어유, 좋네, 그죠? 자, 쩐쩐쩐쩐쩐쩐쩐쩐. 자, 가격은 12,000원. 아마도 이 아이가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오르기 전에 사야지. 며칠 상간에, 그죠? 이제 제가 만약에 1월 1일이다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제가 번호도 다 바꾸고 가격을 예 인상한 가격으로 시침 뚝 떼고 영상에 담을 예정이에요.
지난 영상으로는 아니 되옵니다. 자, 하나는 12,000원, 5개 6만원. 자, 여기까지 보셨죠? 자, 오늘은 가볍게 예은분 시리즈 11번, 12번, 13번 갖고 14번은 사각이에요. 제가 혹시 기억을 못하면 아, 이 사각 2만원짜리 줘봐 이렇게 하셔요. 아, 워낙 영상을 그냥 계속 찍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놈이 그놈 갖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의 임영웅 하이라이트. 구독자님들이 그 예은 도엔도에서 도엔도 락분 효식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효식분은 어머님이 가장 큰 어머님이 가장 큰 어머님이래. 가장 대장이죠. 대장이죠. 자, 자 대장. 어유 보라색 좋아요. 8.5 곱하기 6.5 하나 12,000원이고 다섯 개 하시면 6만원. 어디 있어요 가격이? 돈은 왜 안 보여주냐. 자, 맨날 흰색으로 했을게. 오늘은 자, 이 색깔로. 자, 효식분 1번. 8.5 곱. 자, 요렇게 흑초추? 그리고 아유 세상에 섬세하기도. 꽃은 다 섞어가고 칼라도 다 섞어갑니다. 예, 섞여가요. 섞여가요. 랜덤 발송이긴 해도 네 칼라, 다섯 칼라 다 섞여갑니다. 효식분 1번. 그 다음에 효식분 2번이요. 가장 많이 나가는. 저희는 아마 효식분 2번이 가장 많이 판매되나요? 왜냐면 여기 6만원이잖아요. 그럼 쑥쑥이 하나 깔망 하나 가잖아요. 얘 다섯 개 사시면요. 쑥쑥이 두 개, 깔망 두 개 가면 쓰고도 남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유 세상에 흙을 돈 주고 샀는데 이제는 고맙다고 돈 주고 샀. 자, 효식분 2번. 여기가 12 그리고 높이가 10. 그 다음에 하나 2만원, 다섯 개 10만원. 제가 단언컨대 효식분 2번도 쉐입이 오늘 제가 처음 소개했던 그 청분. 예은분 큰 사이즈하고 같죠? 자, 오늘은 제가 그 예은분 중에서 가장 인기리에 구독자님, 이 아이 찾았어요. 예은분 15번이고 그냥 창분이긴 한데 얼마나 커요? 종이컵 하나 갖다 대놓을까요? 자, 어머 세상에 종이컵 하나가.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에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천 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욱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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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욱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욱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욱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